수업 끝나기 1분 전 우리들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. 하나씩 둘씩 점점 자세가 흐트러지는데요. 이번엔 또 뭘 먹을까? 마음은 벌써 복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학교 생활에서 제일 살맛나는 곳, 그곳은 바로 학교 매점입니다.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. 애들 다 뛰어내려요, 여기. 매점 오프면. 시간마다 먹어요. 진짜맛이 먹어요. 하루에 네 번? 고기 하나만 달랑 넣어놓은 거예요. 엄마가 불라 화났다. 영양은 적은데 열량은 높은 과자들을 3월부터는 학교에서 팔 수 없게 됩니다. 햄버거 스테이크. 탕수육이야. 양념통닭이야.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요. 맛없어요. 진짜 맛없어요. 선생님이 또 억지로 먹으라. 한국에서 본 지는 돼요? 네. 그리고 막 가다가 막 부어 붓고 막. 우유친구 제키. 맛있는 건 들키지 마세요.